지난 에피소드에 연기를 했어. 같이 보도록 하죠. 계속 에러가 떴었는데 그 에러 떤 이유는 여기서 리턴 값을 안 해준 거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개념이 리턴을 해야지 리턴 값이 다시 뉴 넘버에 들어가게 되고 뉴 넘버가 다시 런뉴 넘버로 진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죠? 리턴 하지 않으면 이게 리턴 될 거라면 이 결과 여기 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엘릭스 시스템의 엘릭스 언어의 단점, 엘릭스의 단점인데 말 넘김에 엘릭스의 단점은 타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버깅이 편리하지가 않아요. 엘릭스의 단점. 그러면은 노 타입. 타입이 없어. 노 타입. 랭귀지. 타임리스 랭귀지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엘릭스의 타입을 추가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중으로 제 생각에 2023년 중으로 엘릭스의 타입 시스템이 추가될 거예요. 그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타입이 없으니까 요런 에러들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타입이 있다고 한다면은 깔끔하게 이런 에러 메시지도 깔끔하고 그리고 코딩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로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2023년 중으로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림.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얼랭에 두고 있는데 엘릭스 얼랭이죠. 얼랭 언어입니다. 네, 그림이라고 새로운 언어가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엘릭스와 요렇게 되죠. 얼랭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는 엘릭스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건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얼랭을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언어가 글림입니다. 이 글림 언어가 상당히 재밌어요. 얘는 러스트로 코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스테이틱 타입입니다. 타입 랭귀지.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 언어에 대해서 언제 기회 있을 때 자세하게 좀 다룰 거예요. 자, 좀 지나가는 말이었고,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두 개는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죠? 깔끔하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ix, mix해서, count, start, 0 하는데, PID를 받을 거예요. PID 받아서 진행을 하죠. 요렇게 PID 받아서 진행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count tpid 하고 이제 정상 동작하고 있죠. 그죠? 깔끔하게. 아까 숫자가 계속 출력이 됐었잖아요. 출력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count state pid 하면은 state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이 엘릭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 카운트 얘가 인터페이스 부분이에요. user interface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가 직접 서로 만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start, tick 그리고 state라는 세개 펑션이고. 그리고 서버는 이렇게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서버예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프로세스. 스테이트가 계속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버는 뭐냐 할까? 정의를 할게요. 정의하면은 an independent process managing state over the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 이게 서버입니다. 그리고 API는 말 그대로 API이고 지금 무슨 API가 하고 있는 것은 카운트라고 하는 모듈이죠. 그죠? 모듈. 요게 API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어 이 부분은 비즈니스 로직. 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을 하는 것이 이제 코어 부분. 코어는 이 부분, 이두 개, 서버와 API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까지끼리도 서로 유사한 구조예요. 유사한 구조인데, 코어 부분은 다르죠. 이거는, 이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니크 로직 오버 이치 어플리케이션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코어예요. 자, 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 코드를 또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스테이트 부분 있잖아요. 이게 핸들 콜입니다. 그래서 핸들 콜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핸들 캐스트죠. 그죠? 그리고 이 서버가 이게 젠 서버입니다.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젠 서버. 젠 서버 모든 어플리케이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 구성입니다. 다 구성이고 서버가 젠 서버 역할하는 젠 서버라고는 지금 우리가 젠 서버를 수작업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어플리케이션 엘릭스 앱을 개발할 때는 젠 서버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부가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계속 이제 핸들 콜, 핸들 캐스트 등을 쓰게 될 텐데 그 내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어플리케이션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엘릭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이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과연 핸들 캐스트와 핸들 콜 같은 이 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콜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핸들 캐스트 콜백, 핸들 콜 콜백 이 콜백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